주일과 잘 보내셨는지요? 제1회 아리아나 라이언스 클럽 만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국민 의리가 있겠습니다. 요만님께서 성적이 제청과 예불과 제청을 해주시겠습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좋은 사람 타거나 새 사람 타거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되더라고요.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 셰프장이라는 이 해트림도 다시 한번 모든 여기 아틀란타에 계시는 교회분들이 하나에서 다 도와주고 못하는 것도 감사주고 잘하는 것도 더 지켜주어서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나갈 방향은 봉사,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남을 더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게 그 고심과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틀란타 이 라이언스 클럽의 지금 실체도 잘 모르고 작년에 그 2021년도에 김규수장에서 그 초대 회장으로 발달하셨는데요. 근데 전부 다 그게 자랄 체제는 참 좋았었는데 좀 홍도도 없고 그리고 일단 여기 계시는 그 노인들도 라이언스 클럽이 뭔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는 한국에서부터도 그 라이언스 클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라이언스 클럽 깃발 아래도 가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그만큼 그 지위라든가 이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프라우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 아틀란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그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더 일할 특서 더 돌려주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어느 사람 보면은 쫓아가서 한번 더 감싸고 더 포옹을 해서 정말로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하여튼 여기 계신 내외인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껏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한 것도 없는 저를 이런 자리에 올라가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또한 앞으로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런 단체에 되도록 일단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업 가운데서도 아리랑 아틀란타 라이언스 클럽의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며 오늘 이 송연의 자리를 준비하신 장영호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순한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축하와 격려를 위해 출석하신 이용기 한인 회장님을 비롯한 대외기빈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는 지난 3년여간 코비드 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현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위드 코로나라는 불편한 동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12월의 한파는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복귀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현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삼중고의 현실에 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적 현실에 불구하고 자유의 가치를 전업히고 전 세계 사람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체 시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과 우정과 동료의 상호 이해와 사랑으로 정치와 종교 문제를 제외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토론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호 효율성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1917년 9월 7일 시카고 사업가인 멜빈 존스가 국제 라이언스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봉사한다는 슬로건 아래 애틀란타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이 결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면서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2020년을 3년을 출발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아리랑 애틀란타 라이언스 지분은 역사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라이언스 깃발과 명칭만 가지고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크고 엄중하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국제 라이언스협회가 추구하는 시력 보호와 청각과 언어 보호, 당뇨병 예방, 청소년 봉사활동, 국제관계와 환경 문제 등의 수업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솔선수름과 헌신적인 성김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리랑 아틀란타 라이온스 지혜가 지구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위력 하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불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송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과거 김수환 주기경연의 우상이라는 제목의 시 한 부분으로 경력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길을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아는 인생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요. 길을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산이다. 여러분, 모두는 어려운 누군가에게 우산을 내미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리랑 애틀랜타 라이언스 클럽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또한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2023년 개면은 새해에는 더욱 강건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함께하시어 결실의 열매가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경례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홍기 아틀랜타 한의사님께서 축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용호 회장님, 우리 이춘복 이사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그리고 이 애틀랜타 지도자 여러분, 각 단체장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비록 처음에 오픈할 때에 비하면 좁은 장소이긴 하나 오히려 오붓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만남이 여러분과 마음과 마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내일을 향한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조그만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 통해서 봉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저 역시 한인회장을 맡고 있지만 조그만 일이라도 함께 앞으로 라이언스 클럽과 손잡고 함께 이 우리 애틀랜타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언스 클럽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만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이사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Good evening. I am Gi-hwan Kim and chairman of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 Southeast USA. I am honored to be here with you all and appreciate the chance to celebrate the accomplishment of this amazing organization as we approach the end of another year of the Southeast community. And I'm inspired by the Lions Club's committing to the help people to see and hear, as well as the helping the next generation of success in life. And the Korean Association also values making the better place for the future of the generation. 오늘 행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장영호 회장님과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Lions Club 회원님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새해 온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be here with you, and I hope you and your family have a wonderful holiday season and happy new year. Thank you. Peter Stenson, 국제 라이언스 클럽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Membership Chair for Lawrenceville Lions Club International, Mr. Pete Stenson. Good evening. Our young Lions Club members and guests,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to congratulate you and the Ion Lions Club for your determination and hard work in continuing to grow and prosper in your 2 years in existence. You have a bright future, and I see you succeeding and becoming an outstanding Lions Club. Your district, 18I, and your district governor are here to help you succeed.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em or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any thoughts of anything where we can help you. I appreciate it. I feel honored to be here tonight. And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다음은 김벽규 식품위원회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Next, please join me in welcoming President of Korean Brothers Association, Mr. Roger Baekhyun. 저는 사실 축사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왔는데. 축사 좀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금년에 굉장히 힘들었죠. 되게 힘들었어요, 금년에. 여기 계신 분들만 아니고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다 힘들었어요. 이제 내년에는 전쟁이 없는 지구촌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이 남으로써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고아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다 누가 책임을 질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유교가 끝나고 서울에 와서 사는데 라이온스 클럽이라는 그러한 그 클럽이 있었어요. 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라이온스 클럽을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잘 챙겼어요. 뭐 박사 아니면 의사 선생님, 교수 선생님. 이런 분들만 제가 봐가지고, 제 머릿속에는, 야, 라이온스 클럽이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거창한 사람들이 모여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봉사단체예요, 봉사. 봉사단체는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쉬운 말로 목에 힘들었는데 나 라이온스 클럽이야. 내가 정말 그런 분들은 잘못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씨앗을 피해납니다. 그리고 이 라이온스 클럽은 우리 한국 국민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의 라이온스 클럽뿐만 아니고 국제 라이온스 클럽도 많이 한국에 와서 도와줬어요. 이것이 다 서로 돕고 사는 지구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라이온스 클럽 가지고 내가 목에 힘줘야 돼? 그럴 때는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클럽에서 나가세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우크라이나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고 이 라이언스 클럽이 원래가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거 말씀 안 했죠? 일리노이즈가 본가가 있습니다. 일리노이즈. 미국에서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참 봉사정신이 좋고, 그런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잘 사니까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들 또 돈을 받아. 제일 솔직한 얘기를 우리 한인사회에 지금요, 배고파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창피해서 말도 안 해요. 그냥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어도 말을 안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 목에 힘든 줄 모르겠어요. 제가 천사포 위원장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들 굶은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은행 통장에 100불, 200불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집세 못 내서 쫓겨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봉사 돈이 있어야 또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한인사회가 더욱 행복하고
감동합니다. 아직은 우리 한인사회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r. Ben Bao, 특별 초청 연사가 있겠습니다. With all respect, I would like to welcome Dr. Benjamin Bao. Dr. Bao is going to share with us historical background about International Lions Club. 감사합니다. With great apologies, our president, Ms. Shangri Law, who's known by everybody, was not able to come, so I'm here in her place. And we just want to say congratulations on being such a wonderful club for the last 2 years and for many more. So, President Young Old Chang, and distinguished guests, there are many distinguished guests here, and all the Lions and other visitors and guests. My name is Benjamin Bao, and I'm the secretary of the Chinese American Lions Club of Atlanta, and past president also. And I bring you greetings from the Chinese Lions Club. And I was asked to talk about the Lions Club history, so if you have 3.5 hours, stay. Otherwise, this will be just 2 minutes. Okay. So in the beginning, the Lions Club was founded by a person who was a vocal specialist. He was a tenor. He sang very well. And he went into the insurance business. And he, head of the International Lions Club, his name Melvin Jones, and he's a visionary, he's a salesman from Chicago, Illinois, and the club was established in June of 1917, 105 years ago. So that's a long time. And he's a dreamer, doer, pragmatist, extrovert, and business club secretary. And he knew everybody. And after 105 years, the Lions Clubs International is 1.4 million members strong around the world. And it's got 48,000 clubs and over 200 countries. So it's a large group. Large? Well, actually, it's the largest service organization in the whole world. Of course, we have other organizations like the Rotary Club, the Moose, Kiwanis, Knights of Columbus, American Legion, Veterans of Foreign Wars, Shriners, Elks, and so on. But why are the Lions the largest? There must be a reason. I wonder what that reason is. Well, the mission of the Lions Clubs International is to empower volunteers to serve their communities, to meet humanitarian needs, and encourage peace and promot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hrough the Lions Clubs, through all 200 Lions Clubs, through all 200 countries, 48,000 Lions Clubs. And there are five global issues. And the five global issues that we'd like to deal with are, I don't remember, diabetes. A lot of us have diabetes. I have diabetes. Vision. We all need to see. Sometimes we look through a glass darkly, but we have to see. Hunger. We need to be well fed. We have all the officials here from the Korean community who know about this. The environment. And finally, childhood cancer.
These are the five global issues that we deal with on a global association basis. So, I don't know where you were in June of this year. In June, I was in Montreal, Canada. Delegates from the 200 plus countries were all in Montreal, Canada. Perhaps Mr. Pete's Antonov. There were 10,000 people that were supposed to be there, but because of COVID, only 8,542 showed up. But it was a big and very happy convention. We had seminars, and we plan for the next year. And the Lions Clubs International Foundation raised $263 million to help. Maybe that's another reason why we're the largest organization. We want to help. Okay. In terms of my club, the Chinese American Lions Club of Atlanta was organized in 1989. And I've only been a member for 22 years. Mr. Stimson's been a Lion for over 30 years. Almost half his life. So we are here to stay, and we want to help. And in terms of what we do as a Lions Club, our chapter, just like your chapter, I'm sure, we hold a lot of medical seminars. We hold subjects like diabetes, healthcare, and dental healthcare, fiscal healthcare. That means through your taxes. How best to do that. And also stroke management and insomnia. We've been doing that. And the way we do that is we say all the clubs are welcome to join our clubs. So when we have a project, if you work with us, it becomes your project as well as our project. The Lions Clubs like that. So we cooperate. And we also hold fundraiser events too. And we hold cooperative health fairs with all kinds of Asian associations. We're not just uniquely Chinese American. We are all Asian. We have Caucasian members, very devoted members. So basically, it's for the whole community. And so what that means is we have people who are passionate about helping. And because of that, in our club, we have four members who have received from the White House a lifetime public service volunteer award. And we have four of them. And our president is one of them, of course. And we also have Leo of the Year award for our Leos. And we have a lot of people that work not for the awards, but somehow the awards come. And as far as we're concerned, the awards are not us, the awards are for all of us. We are together. So in conclusion, I'd like to say, as the International Lion President Brian Sheehan said in Montreal, together we can, we live, we give, and we serve as one team in line. All the best to you. You're a great club, and come sometime. Dr. 박께서 설명을 대충 해주셨어요. 한국말로 좀 짧게 라이언스 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ext, the Vice President for the Arirang Lions Club, Henry Ha, will briefly explain what Lions Club International does. 지구상의 라이언스 클럽들은 각양 각색의 인도주의적인 공사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물론 그들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국제 라이언스 클럽 협회는
최근의 주요 봉사 활동은 실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입니다. 이 사업은 Sight First, 시력 우선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아틀란타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도 이에 발맞추어 실명 예방에 앞장서는 일들을 주력 봉사활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라이언스 클럽의 본 협회의 명칭은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 국제 라이언스 협회입니다. 모토는 검은은 We serve, 우리는 봉사한다. 슬로건은 Liberty, 자유, Intelligence, 지능, Our Nation's Safety, 우리 민족의 안전입니다. 참여 국가 수가 215 국가이며 전체 클럽 수는 48,507이며 전체 회원 수는 146만 9천 명입니다. 건전한 국가 관과 시민의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활 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봉사들을 격려하며 함께하고자 합니다. 2023년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을 위하여! 위하여!